자, 8월 8일 도시와 경제 라이브 이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가 되겠죠? 오늘이 8월 9일이니까. 어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국토부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88 부동산 대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요 내용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역시 뭐 그 주요 내용들 보다시피 주택 공급에 방점을 좀 찍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 내용들, 그 주요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표를 제가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이름은 뭐 88 부동산 대책입니다. 88 번호가 참 재밌는 번호인데요. 예전에 지금 올림픽 기간이기도 해서 이때 당시 그 88 올림픽 굉장히 또 유명하기도 했었고, 청룡 열차가 한때 88 열차 뭐 이런 것으로도 불리기도 했었죠. 너무 좀 올드한가요? 그런데 그래도 뭐 이 88 부동산 대책이 8월 15일 전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여러 예측들이 나왔었는데, 그래도 8월 8일 그래도 좀 일찍 나왔다라는 게 주택 시장 안정에 좀 도움이 좀 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들하고 전반적인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좀 확대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비 사업에 대한 속도를 올리고 부담을 경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그 사업들, 그 중에서도 재정비 사업들,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해관계가 좀 많거든요. 이해관계가 많은 것들이 뭐 행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여러 심의 과정 안에서 속도를 못 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 심의 단계를 한 번에 좀 통합적으로 하면서 정비 사업에 대한 속도를 좀 올리게 되고요. 또 정비 사업을 하게 되는 과정 안에서 개발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뭐냐라고 한다라면은 요 부담감, 요 부담감들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의 속도를 못 내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뭐 금융에 대한 비용이나 여러 가지 또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서 공사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낮출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그 사업에 대한 신속한 그 추진, 그리고 사업성들을 좀 강화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 내용들이 발표가 되면서 속도는 일부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후분양 조건부 공공택지에 선분양을 허용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분양이라는 거는 시간이 좀 지나고 공사가 한 70에서 한 80% 정도 되고 나서 분양을 하게 하는 건데, 그 분양 시기를 선분양이라고 하면은 공사가 시작되기 전이겠죠. 그러니까 요 선분양 단계로 기간을 당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뭐 청약이라든지 이런 시기, 그리고 분양 시기를 좀 당긴다라는 거는 심리적으로 불안하잖아요. 공급이라는 게 향후에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분양 시기를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그 후분양되는 그 시기를 앞으로 당겨서 분양 시기도 당기고 불안 심리도 조금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요 수도권의 공공택지, 공공택지 지구 지정을 조기화하겠다. 그래서 최대한 그 속도를 좀 빨리 내겠다라는 거죠. 지구 지정을 해야지 사업이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구 지정을 조기화하겠다라는 거는 그 지구 지정의 속도를 빨리 내서 결국 이 부분도 공공택지에서도 사업을 빨리 해서 불안 심리를 조정을 하고 그런 조기화를 통해서 향후에 청약도 하고 분양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 공급에 대한 확대 안에서 속도를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조 원의 그 금액을 통해 가지고 미분양 매입 공급 3만 6천 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주택은 지구 지정을 하고 또 개발 사업을 하고 분양을 하고 입주하는 그런 그 절차를 갖고 오게 되겠죠.
근데 미분양된다라는 건 벌써 이런 단계를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난 단계를 통해서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을 하는 거죠. 미분양된 아파트를 사서 그리고 시장에 공급을 하게 된다면 공급에 대한 속도도 빨라지고 물량도 확보가 되겠죠. 이런 물량들을 3만 6천 호 정도 가져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그 부담금, 요 부분들은 노후 계획 정비에 대한 그 내용들인데, 재건축에 대한 부담금 요즘에 역시나 크잖아요. 이 높은 금액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그 부담금을 좀 폐지를 하는, 뭐 폐지를 추진을 하겠다라는 건데, 폐지보다는 좀 조정을 하지 않을까라고, 향후에는 뭐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거든요. 이 안에서도 법을 통과해야 되는 그 내용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다 실현될 수 있고, 또, 속도를 낼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은 좀, 약간 좀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거 최소화하겠다, 사업성도 강화를 하겠다라는 거는 이 앞에 내포되어 있는 거는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라는 것도 있는 거겠죠. 그 안에서는 사업성이 부족해서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문제점들이 노후계획 도시 안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거나 내집 마련하실 때도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핵심 내용 중에 하나죠. 요 빌라의 문제들, 그리고 비아파트, 그러니까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뭐 다가구주택, 그리고 뭐 도시형 생활주택,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전반적으로 그 부분도 정상화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환경에서는 뭐 정상화가 아니다라고도 봐야 되겠죠. 너무 가격들을 좀 누른 부분도 있고요. 시장 안에서도 이런 조금 빌라 기피 현상, 오피스텔 기피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잘안 들어가려고 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공공에서 매입을 해준다라면은 안정성이 좀 확보가 되잖아요. 2년 동안 11만 호 정도를 안정성 있는 시장에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주택들을 공공에서 매입을 해주고, 공공에서 매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전세 사기라든지 또 이런 뭐 전세 반환에 대한 불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정성을 좀 확보를 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2년간 11만 호 정도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무제한 매입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앞에 내용은 결국 서울이라는 지역 자체가 공급 물량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이런 물량들 확보가 비아파트 시장에선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세제라든지 청약 지원들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비아파트 시장이나 주택 시장 안에 보면은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좀 혜택을 보는 시장, 그리고 임차인들이 조금 혜택을 보는 시장. 그러니까 사실 뭐 균형을 맞춘다라고 하면 실수요자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수요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 이런 비아파트 상품을 공급을 하는 사람들, 수요자도 있겠지만 공급자도 있거든요. 그 공급자들이 있어줘야지 시장의 공급, 수요와 공급이 밸런스가 맞고 이런 세제 지원들이 밸런스가 맞아줘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 안에서는 조금 사업자들한테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뭐 세금적인 뭐 취득세적인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낮춰줄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또 임대인들 같은 경우도 여러 제도들, 그리고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도 청약제도 뭐 요거에 항상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집을 사게 된다면 청약 자격들을 잃을까 걱정들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축 주택에만 한다라면은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조금 혜택이 좀그 없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축 말고도 기축 주택 같은 경우는 시장에 바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잖아요. 저희 기충임대주택도 추가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죠. 매입을 하겠죠. 그래서 1만 6천 원 정도가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방향성, 그리고 정상화, 그리고 이제 신규 발굴이라는 건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신규 발굴. 그래서
수도권의 신규 택지를 8만 호 정도를 발표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리고 후보지구 발굴을 해야 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택지 그 이용 효율화를 통해서 2만 호 정도로 추가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물량들이 꽤 많은 건데, 이런 물량들을 갖고 기대들은 하겠지만, 여전히 신규로 발굴한다라는 거는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주택금융 여건에 대한 개선들. 그러니까 사실 개발 사업 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을 빌려주는, 그리고 보증을 해주는 것들, 뭐, 공급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인허가 관리를 해서 허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조금 더, 허가를 좀잘할수 있도록 하겠죠. 뭐, 무작정 뭐다 허가를 하게 된다면 난개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하면서 하겠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CRI2 뭐 플러스나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활성화를 해서 지방의 미분양들을 해소하겠다. 그래서 이런 물량들. 근데 지금 주택이 서울 수도권이 좀 문제가 있는데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는 지금 지방 시장에 미분양 해소에는 도움이 될수 있겠지만 주택 가격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들 뭐 이거 아마 지정하고 뭐 개발하게 된다라면 그런 것들 하겠죠. 그리고 현황 점검하면서 수도권 주택 거래 뭐 이거 뭐 불법적인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은 또 점검들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시장 환경 안에서 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뭐 투기의 우려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서울의 그린벨트 등뭐 이런 것들도 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들 제시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내용들도 뒤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